안녕하세요. 부산 진보 유튜브의 1번이 되고 싶은 제 바람입니다. 근데 구독자 여러분의 1번 유튜버가 되고 싶은 제 바람입니다. 꿈이 너무 크다고? 아유, 실망하지 말자. 그런데 오늘은 갈비탕하고 갈비, 양념갈비구이입니다. 김치는 당연히 옆에 볶을고요. 맛있겠다. 이 갈비탕은 그냥 우리 양념갈비에 배통수 사골만 넣은 것도 끓이면 됩니다. 먼저 부엌에서 잡채, 그러니까 당면을 익힌 다음에 이제 버섯 넣고 이렇게 좀 더 넣고 넣도록 해서 해드릴게요. 잡채는 따로 넣어야지. 오늘은 이만큼을 하지. 아이, 맛있다. 아, 음식이 1번, 당면, 잡채. 언제 먹어도 뭐, 계속 먹어주네. 당면. 맛있죠. 조금 불을 끌까? 너무 지글거리네. 이 태국에서 잡채 만들어 먹었다는 그걸 보면, 난 그런 걸 보면 귀가 얇아서 나도 바로 같은 거 먹는다. 나도 보면 맛있겠다 싶으면 나도 바로 만들어 먹는 기라. 그 레토르트 사가지고 바로 사는 기라, 레토르트를. 난 레토르트도 하나만 안 산 거. 한 10개 사놓는 기라. 그래야 세트로 사거든. 싸거든. 가격이 싸니까. 10개 사가지고 냉장고에 넣, 냉동실에 넣어놓는 기라. 10개 사도 오래 안 가. 나는 뭐 10개 사면 처음에는 한 달 안 가겠네. 아이, 일주일. 10개 사놓고 또 뭐 누가 뭐 맛있는 거 먹었다더라. 또 산다. 또 사가 넣어놓고 또 누가 뭐 닭게장을 맛있게 먹다 또 사고 또 넣어놓고. 아, 그래. 나 그 음식을 버리면 안 된다고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걸 먹다 보면 이렇게 살이 쪘다. 그래도 가장 좋아하는 거는 이거 김치다. 김치. 김치 없으면 이런 걸 어떻게 먹냐면, 그러니까 냉해서 김치가 있어야 먹지. 한국인 김치다. 근데 우리 조카 세대 중에서는 김치를 못 먹는 아도 있더라고. 이거 난 가 몰랐다. 가는 매운 걸 못 먹는 기라. 그래갖고 30대인데 매운 걸 못 먹어. 그래 백김치만 잘 먹는 기라. 그래도 백김치를 먹는다 카이. 나는 김치 없으면 어떻게 살아냐. 나 이 김치를 한번 10kg씩 사놓잖아. 내 혼자 사는데도 10kg씩 사놓잖아. 한 달 가나. 내가 이제 사놓으면 이제 엄마한테도 나눠주고. 파김치가 또, 나는 또 종류도 다양하게 산다. 파김치, 무슨 김치, 무슨 김치. 더럽게 먹어도 다양한 미를 맛을 즐긴다니까. 식도락을. 왜냐면 유튜브를 보니까, 유튜브 보다 보면 먹방 같은 걸 하잖아. 저게 그래 맛있나? 그럼 나도 먹어봐야지. 왜냐면 작가니까 경험이 필요한 기라. 예. 이렇게 작가는 이게 출연하는, 이제 책에 출연하는 사람이 약간 빙의되거든. 빙의될 때가 있었거든. 느낌을 알아야 되는 기라. 그 경험을 했을 때 약간 간접 경험 비슷하게. 그런 것도 있다. 오늘 이거 하고
난 또, 그 먹고, 이 구독자님들 하고 먹방을 하면서, 내가 저번에 라방을 하다가 망했잖아. 라방 한거 이야기해 줄게. 촛불집회 라방을 첫 방을 내가 시도하려다가 망했어. 난 송출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기라. 촛불집회 막 시끌벅적하잖아. 시끌벅적했구나. 첫 라방입니다 하면서 막 송출되고 있는 줄 알았어. 부산 촛불집회에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송출 안 되고 촛불집회 찍찍 영상을 갖다 계속 찍는 줄 알았는데 촛불집회 영상도 안 찍었고. 내가 그만큼 기계친 거야. 컴맹인 거라. 에이, 그거를 보내질 못했는 거라. 그래서 그냥 하던 대로 하자. 못하면 마. 하던 대로 하자. 더 연습을 할 수밖에 없다. 내가 그것도 어떻게 했냐면, 그 라방을 하겠다고 결심한 것도 이렇게 먹방을 몇번 했었잖아. 그 전에. 먹방을 하면서 자신감을 얻는 거라. 이렇게, 아, 이렇게 먹방을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좀, 긴 방송 찍는 식으로 해가지고 라방을 해도 되겠다. 이제 라방 해도 되겠다. 근데 먹방 연습을 좀더 해야 되는 거야. 난 1900편 영상을 올리도, 편집 영상을 올리도 머리가 돌대발이라서 라방이 기계치라서 난 방향치기도 하거든. 길도 잘못 찾아. 길도 잘못 찾아. 어릴 때부터 그랬어. 그게 이 방향치라는 게왜 그렇게 어릴 때가 생겼냐면 이 시험 문제, 난 솔직히 나는 IQ가 우리 반에서 제일 높았거든. 그런데도 이제 중학교 때까지 IQ를 쟀는데 IQ가 우리 반에서 제일 높았어. 근데 왜 방향치고 기계치고 이러냐면은 방향치가 된 이유는 문제에서 어떤 문제만 나오면 틀리는 거야. 다른 문제는 다 맞는데. 어떤 문제냐면 저 사람의 오른쪽으로 가고 뭐 왼쪽으로 하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오른쪽을 모르겠는 거야, 오른쪽을. 왼쪽, 오른쪽. 저 사람, 이 기준을 정해주면, 오른쪽으로 가서, 오른쪽에 보이는 사람, 뭐뭐 하면, 뭔가요? 이러면, 나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왜 그런지, 그게 공황장애인가? 왜냐하니까, 기준을 안 정해주면, 저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오른쪽인지, 내가 보는 관점에서 오른쪽인지,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시험 문제 푸는 아들은 자기들이 보는 관점에서 오른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이 시험지가 내를 보는 관점에서 오른쪽인지 내가 이 시험지를 보는 관점에서 오른쪽인지 그걸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꼭 그런 문제 방향이 적혀 있는 문제는 다 틀리는 거야 나는. 그지? 그래서 방향 친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가지고 어떤 방향 찾으라고 하면 못 찾는 그 어릴 때부터 그랬어. 기계치는 이유도 어쩌면 그런 방향성을 갖다가 못 찾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계치인 것 같아. 네, 그래서 계속 있잖아. 이렇게 습관처럼 연습을 하고 터득해야지 이 기계도 굴리고 이 길도 찾아가는 거야. 서면 촛불집회 찾아갈 때도 한 7번은 찾아가가지고 그 길을 알아. 지금도 가끔씩 서면 촛불집회 찾아갈 때 있잖아. 다른 골목으로 들어가구나 해. 바보야.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방향을 갖다가 그 누군가 어떤 그래서 내가 그래 말한다. 이 정말 이 집회에 참가할 때 나는 정말 혼자서 참가하거나 어떤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큰 마음 내는 거다. 나는 나로서는 나 혼자 찾아갈 때는 누가 안 데려다주고 나 혼자 찾아갈 때는 정말 큰 마음 내는 거야. 그 길을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나 혼자 찾아간다는 자체가. 그건 알아줬으면 좋겠어.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못 믿는 거야. 물증을 생겨가지고 길을 못 찾는다 하니까. 저번에 오지 않았나. 이 길을 저번에 찾아오지 않았나. 찾아와도 이게 습관으로 몸에 배이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우리 동네에 태어나고 우리 동네에서 자라고 이렇게 교육받았거든. 이 동네를 잘 벗어날 수가 없는 이유가 이 습관이 돼 있기 때문이야. 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옛날에는 이제 서울에서도 살고, 이제 강원도에서 살고, 20대 때는 막 도전감이 막 불타오르고, 30대 때는 그러니까 막 날뛰듯 천방지축처럼 막 이리저리 이런 나 자신을 벗어나고 싶은 이런 생각 때문에, 절에도 다니고, 온 전국 사찰 다 돌아다니고, 그때는 또 동호회, 불교 동호회에 있었으니까 나를 데려다 주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 이렇게 같이 가고. 근데
지금은 그냥 혼자서 수행하는 거지. 그래서 뭐랄까 이게 내가 어떤 촛불 집회나 어떤 정치 교육을 받기 위해서 내가 모르는 장소를 찾아간다는 거, 그거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다고 생각해 주지 말았으면 좋겠어. 나는 정말 다른 사람보다 어렵게 그 길을 찾아서 한 3배, 4배 정도는 어렵게 그 길을 찾아서 가는 거야.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가지고 방송도 이 기계를 만지는 것도 엄청 어렵다는 걸 알았잖아. 혼자서 라방도 실패하고, 그때 라방 실패할 때 그냥 실패한 게 근데 내가 라방 실패하고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아씨. 그러면 이제 그 뒤에 후속 편집 영상은 바로 즉석에서 올려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집에서 편집 안 하고 바로 즉석에서 올리는 거야. 바로 즉석에서 바로 데이터를 바로 송출한 거야. 바로 찍자마자 올리고, 찍자마자 인터넷에 올리고. 그런데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인터넷 데이터가 요금이 무제한이 아닌 사람들. 나는 솔직히 데이터를 별로 안 썼거든, 평소에. 그래가지고 데이터가 한 2, 3기가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야, 평소 쓰는 데이터가. 그러니까 그런 제한이 있어, 데이터가 쓴. 그 데이터 넘는지도 모르고 막 데이터를 막 송출한 거야, 나도. 근데 경고 문자가 오는데도 워낙 시끌벅적한 그런 환경이니까 데이터 문자가 그냥 광고 문자인 줄 알고 다 무시한 거야, 내가. 근데 내가 초과 데이터를 인터넷 직접 접속 그 뭐고 요라고 있어. 그거 조심해야 된다. 그거 참 통신사들이 못됐다, 그거. 별돈을 다 떼먹는다. 인터넷 직접 접속료라고 있어. 그 데이터 키거가 데이터, 내가 그걸 알았으면은 데이터를 딱 껐을 텐데, 와이파이만 했을 텐데. 인터넷 직접 접속료 경고가 몇 번이나 올라왔어. 근데 워낙 촛불 집회 그 행진할 때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하니까 정신이 없잖아. 그냥 올리기만 하고 맞아. 뭐고 4분 찍고 올리고 또 4분 노래 부르고 올리고 막 바로 즉석 올리고. 왜냐니까 라방을 실패한 그 느낌 때문에, 첫, 그 뭐고, 이렇게 공연 라방 이런 건, 연설 라방 이런 건다 난리 있으니까, 이제 행진이라도 빨리빨리 즉석에서 올려야지. 이런 조급함 때문에, 내 조급함, 자득이지. 그것 때문에. 인터넷 접속료가, 직접 접속료가 얼마나 왔는 줄 알아, 그날? 15만 원. 와. 내 기본 약정료가, 나는 또 알뜰폰 쓰거든, 알뜰폰. 별로 돈을 아끼려고. 와, 15만 원 나왔다고. 와, 그런데 통신사들이 앉아서 돈 버는구나. 무슨 데이터 그거. 와, 어쩔 수 없지, 뭐. 돈 날린 거. 그래서 내가 보면서, 이러면 내가 데이터 무제한을 사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 절대 내가 데이터 안 켜놓는다, 그래서. 근데 내가 시간, 저번에도 솔직히 인터넷 직접 사용료를 갖다가 내가 그한 2만 원 물은 적이 있어. 그것도 촛불 집회 때그 쇼츠 올리면서, 그 버스로 집에 돌아오면서 쇼츠 올리면서 인터넷 직접, 그때는 집에 오면서 보니까 경고를 보고, 경고 문자 보고 바로 데이트 껐지. 그때는 이제 집에 돌아오는 버스에서 그 하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이때는 막 행진하는 중이라서 여유가 없었잖아. 그게 관점인 거라, 그게. 내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근데 내가 찾아보니까 인터넷 직접 접속료 그거 찾아보니까 거기에 막 당한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 그런 돈을 통신사들이 얼마나 빼먹어. 이거 법적으로 좀 발의해라, 좀. 통신사들이 진짜 앉아서 돈 번다, 앉아서 돈 번다. 15만 원 나 있다니까, 하루에. 그래가지고 그 영상을 또 사람들이 많이 봤다 하면 또 별로 아깝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영상을 많이 보지도 않았고 좀 많이 봐줘 좀. 내가 내 잘못이지. 내가 영상 좀 기대치가 아니고 영상을 잘 찍고 잘 편집하고 그럼 또 모르겠는데 초보고 기계치고 라방도 못 찍고. 그래서 내가 이 먹방을 연습하는 거야. 먹방으로 연습을 하는 거야. 라방을 찍기 위해서. 이해하겠지? 내가 편해서 먹방 찍는 게 아니고 연습을 하는 거야. 구독자님들하고 나는 약간 소통을 좀 하고 싶어. 내 구독자님이 지금 7,100명이 넘는데, 7,150명 정도 되는데 진짜 인기가 있나? 뭐 티나왔다 입에서. 아니 웃다가 뭐 입에서 티나다. 아, 더러워. 아 더러워. 내가 진짜 구독자님들한테 더러운 걸다 보여준다. 내만 더러운 걸 보여줄 수 없잖아. 구독자님들도 좀 욕하는 모습 보여주고, 응? 채팅창에서 좀 욕하는 모습 좀 보고 그러고 싶은데. 아이씨, 내 능력이 기계치니까 내가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라방 찍고 싶은데 난뭐 15채 쓰고 막 이런 건 바라지도 않는다고. 솔직히 후원할 데가 얼마나 많노? 진보 유튜버에 뭐저 해달라고 하고 저 해달라고 하고 뭐 수익 창출 끊겠습니다 회사고 그러면. 그리고 재밌는 데도 억수로 많거든. 진보 유튜버 중 진보 유튜버가 아니라 이재명을 지지하는 데서도 또 재밌는 데도 많고 하니까 뭐요 회원 요 후원해달라고 뭐 대놓고 계좌 내놓고 막뭐 후원해달라고 하는 데도 많고 또 촛불집회 하는 데서도 후원해달라고 하고 내까지 뭐 계좌 데려내놓고 이것 좀 한다고 먹방 이거 잘 먹고 잘 살면서 후원해달라고 하마. 조금 미안하다니까. 안 끝나. 다 또, 사는 건다 아는데. 내처럼 살까, 이거다. 내가 좀잘 살거나, 내가 좀못 살거나, 아니면 내처럼 살거나. 근데 뭐. 이렇게 내가 좀. 그러니까, 막, 자기들 잘 먹고 사는 데나 열심히 하고. 어? 정도가 주려면 조회수나 올려주는가. 댓글이나 좀 올려주던가. 댓글 좀 쓰고 좋은 댓글, 악플 같은 거 보는 애한테 위로가 되는 좋은 댓글 올려주던가. 그래야지. 내가 그 구독자님들도 그다지 믿지는 않네. 구독자님들도 그다지 믿지는 않는 이유가, 뭐, 정치인보다는 믿겠지. 뭐 내하고 사는 게 비슷하고 그러니까. 근데 구독자님들도, 그렇게 구독자님들한테 그다지 의존하고 막 믿고 신뢰하진 않아. 남이잖아, 결국. 안 그래? 결국 남이고, 내가 페북 패치를 갖다가, 페북 이제 10년 넘게 하고, 터치는 또 10년 넘게 해서 또 사람들, 그리고 불교 동호회도 한 20년 넘게 하고 막, 불자로서 이렇게 온라인 생활을 해봐서, 경험이 많아서,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들을, 이나, 오프라인에서 만난 사람들이나, 결국, 자기들 목적에 맞게 사람들 만나거든? 그렇잖아. 자기들 목적에 맞게. 자기들 목적이 이루어지면 결국 다 떠나. 좋은 말 하고 떠나면 뭐 그나마 나은 게 뭐고, 말 없이 떠나면 뭐 그것도 보통이고. 근데 나중에 막 험담하고 떠나는 경우가 제일 좀안 좋은 경우지. 그지? 우리는 그런 사이 되지 말자고. 우리는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전문가 소통하면서 나쁜 말 하면서 떠나지는 말자고. 나중에 이별을 생각할 때. 아, 내가 구독자님들을 나쁜 말 하면서 보낼 수는 없잖아. 보내진 않잖아. 근데 이제 내 채널을 선택한 구독자님들이 나를 떠날 때는 이유가 있겠지. 내가 구독자님들을 떠나진 않잖아. 나는 그 자리에 있으니까, 내 채널은. 근데 내 채널을 선택하든가 떠나든가 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분명히 내 생각과 다르다? 아니면 제 생각은 뭐 뭔가 좀 나하고 다르다. 달라서 떠난다고 해. 근데 우리 서로 선택했을 때는 뭔가 또 맞아서 또 선택했을 부분이 있을 거잖아. 약간 나쁜 말을 하면서 떠나지는 말자고. 뭐다 자기한테 선업성과 악어받고라고 자기한테 돌아가. 그래서 나는 세월호 때또 문재인 선거 때 2012년도 때 패칭이 엄청 늘었거든. 저거 목표가 있었겠지. 내가 이제 문재인 지지하는 글을 올렸으니까 안철수하고 막 일을 할 때만. 그때 문재인을 약간 지지하는 노무현 때문에 이제 노무현하고 막 일하고 하면서 이명박하고 막 비판하고 막 박근혜 비판할 때 한창 비판할 때내글 보고 좋았나 봐 자기들은 이제. 나는 그때 솔직히 보수 쪽이었거든. 보수에 가까웠거든. 그런데도 이제 박근혜 정권 비판하고 세월호 비판하고 백남기 어르신 돌아가셨을 때 엄청 화내고 사드 비판하고 막 그럴 때 패칭이 엄청 늘었어. 그 패칭들이 지금 다 지금 내글 보고 연락하고 좋아요 하느냐 안 하거든. 그러니까 그 목표만 위해서 패칭이 된 거야. 어찌 보면은. 그런 이제 패칭들도 많은 거라. 자기들 목표를 위해서 패칭이 된 경우. 지금 구독자님들도 그럴 거야. 지금 내 유튜브 구독자님들도 설렁설렁 스쳐 지나가는 구독자님들도 많을 거야. 지금 보면 7,150명이나 되는데 실제 그 동영상 조회수 봐봐. 그러니까 구독자님한테 이렇게 집착을 안 하기로 했어. 어차피 나는 구독자가 있어봤자 뭐 돈을 더 많이 버는 거, 구독자가 많아봤자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도 아니거든 나는. 그리고 구독자가 뭐 슈퍼챗 엄청 후원하는 사람도 아니거든, 사람들도 아니거든. 그래서 나는 구독자님들한테 그렇게 의존하진 않아. 이래 말하면 구독자들 다 떨어져 나간다고? 그건 아니겠지. 그냥 구독자님들이 내 채널을 키워가지고 자기 목적에 맞게 내 채널을 키워가지고 부산의 정치인을 좀더 알리고 싶다. 아니면 부산의 그 시민단체들 좀더 알리고 싶다. 자기가 알리고 싶은 시민단체가 있다. 자기가 알리고 싶은 부산 정치인이 있다 싶으면은 채널을 구독하거나 좋아요하거나 댓글 많이 올리면 돼. 나를 활용하라고, 이 채널을 활용하라고. 그런 의미에서 나도 이거 카페도 만들고 그런 거야. 그 카페를 갖다가 네이버에서도 거의 잘리다시피 하고 댓글을 막 올리다가, 그다음에 다음에서 10년 넘게 댓글을 쓰다가 지금 김건희 그거 썼다가 잘렸거든. 댓글 그게 완전 평생 정지되어 있었거든. 이제 내 글을 쓸 그게 안 되잖아. 김건희하고 신천지 말했다가 완전 잘렸어. 그러니까 안 되니까 내가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내 의견을 말해야겠다. 그래갖고 카페를 만든 거거든. 이 다음이 김건희하고 윤석열 되고 나서부터는 댓글 규제인 게야. 완전 댓글 규제. 완전히 개인들의 의견을 갖다 여론을 막아버리는 거야. 다음이 이거 이재명 되면 다음 완전히. 다음 한번 줘. 다음 카카오. 이거는
완전 조사할 대상이다. 나는 10년 넘게, 10년 넘게 댓글 남기고, 뉴스 시사에 댓글 남기고, 내 의견 반영하고, 개인으로서 자유롭게. 아이, 윤석열이 자유롭다며. 나 욕을 한 번도 안 했어. 욕한 번도 시사에 막 이런 거한 번도 긁어진 적이 없어. 근데 다음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김건희에 대해서 뭔말 하니까? 김건희에 대해서 뭔말 하니까? 그 다음에 신천지. 평생 댓글 정지. 근데 이제 시사에서 댓글도 못하게 하고 이제 카톡으로만 하게 하잖아. 이 다음 이거 완전 건드려야 돼. 나는 이거 다음 이거 그 이재명 당대표가 되면 다음부터 건드려야 된다. 다음. 이재명 당대표는 대통령 되면 다음 조중동하고 조중동은 물론이고 다음 카카오 완전 건드려야 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응? 내가 뭐뭔말 썼다고? 응? 그래갖고 내가 카피도 만들고 다음에 이것들이 댓글을 못 쓰게 하네. 그럼 내가 시사 카피 만든다. 이거 전파랑 카피야. 카피 만들고 있다가 네이버에도 그 뭐고 개인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게 이제 일단 떠야 되니까 전파란. 근데 카페만 만드니까네. 이거는 이제는 글의 시대가 아니고 동영상의 시대구나. 이 작년에 깨닫고 이제 이 전파란 유튜브를 만들어야겠다. 전파란 유튜버 이리 댕기라. 수익 창출하고 상관이 없지 나하고는. 앞으로는 또돈 욕심이 생길까? 또 모르지. 그래도 난 돈이 생기면 아마 내 혼자 안 쓸걸?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또 그런 걸잘못 보거든. 말이 많나? 오늘 좀 많다. 고추도 많이 넣고 해가지고 목에 걸리네 자꾸. 새송이 버섯 참 맛있다. 비싼 버섯은 못 먹지만 새송이 버섯은 참 맛있다. 김치하고 이 당면의 조합 얼마나 맛있는가. 왜 이걸 들고 왔냐면 숟가락이 작다 이가. 근데 당면 먹을 때는 숟가락이 작아서요 이걸로 받지가 묻는다 이가. 옛날에는 당면 실컷 먹어보는 게 어릴 때는 당면 형제들이 많다 이가. 내가 위로 이제 세 명이 있다 이가. 언니 오빠 그것도 나이 차이가 많거든. 작은 언니가 내하고 내 바로 위에 작은 언니가 5살 차이 나니까 나이 차이가 많거든. 위에 큰 언니, 큰 오빠. 그러니까 제일 작은 애는 만약에 내가 7살 아이가, 내가 7살일 때는 전부 다 크다 아이가. 그러니까 17살 뭐 그렇다 아이가. 그럼 한 상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내가 빨리 안 먹으면 다 뺏기는 게야. 반찬 같은 거는. 알겠지? 이렇게 맛있는 게 만약에 어릴 때 올라왔다 이가. 고기 같은 게. 내가 빨리 안 먹으면 다 뺏기는 게라. 형제들이, 큰 형제들한테. 그러니까 나는 어릴 때 엄청 빨리 먹는 거야. 이면 같은 거는. 뺏기니까. 형제들한테. 그러니까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내 먹는 거 보고 신기해하는 게야. 우리 또래는 면을 씹지도 않고 넘긴다 카면서. 근데 그게 내 생존 전략인 거야. 생존 전략. 이 나이 톨 많은 형제들 틈에서
생존 전략인 거라. 근데 사실은 나는 음식을 엄청 느리게 먹는 타입이야. 내 혼자서 살면서 나는 음식을 먹을 때한 시간 반씩 걸려. 한 시간 반씩. 엄청 느리게 먹어. 독립하고 나서부터. 네, 그걸 알았어. 어른이 되고 나서부터, 절에 다니고 나서부터도 그걸 깨달았지만은, 집에 가족들을, 우리 가족들이 좀 조급해, 조급증이 있어. 내가 또 서예를 배우고 나서부터 내 성향을 좀 깨달았는 기라, 나는 느린 사람이라, 엄청 느린 사람이고, 게으르다 싶을 정도로. 급한 걸안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절에 다니고 막, 이렇게 절에 다니면서, 이게, 불경 외우고 일하면서 깨달은 게 나는 엄청 느리고, 게으르고, 또 이런 사람이야. 가만히 있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 물론 억수로 그 발랄할 때도 있지. 근데 우리 가족들은 이제 그런 걸못 참는 사람들이고, 그럼 나하고 좀 성향이 반대지. 그래서 내가 어릴 때이 독립한 게참 잘했구나 싶어. 가족들하고 내하고 성향이 안 맞을 수도 있거든. 그걸 갖다 갈등 요소라고 생각은 안 해.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는 거지. 사회에서도 자기하고 안 맞는 사람들이 많아. 만나다 보면. 막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다 생각해야지. 그걸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면 안 돼.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배웠다 생각하는 거지. 좀 배웠다. 저 사람한테 좀 배울 거 없나? 뽑아물 거 없나? 그럼 무조건 경제적으로 뽑아먹을 겁 나이고, 어떤 지식적으로도 지식적으로 뽑아먹는 게 제일 남는 게다. 나중에 보면 뽑아먹을 겁 나. 하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든지 옆에 있으면 배울 게 있다. 배울 게 있고 얻어갈 게 있거든. 특히 나는 글 쓰는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들이 든지 그 사람들한테는 스토리가 있거든. 재밌다. 이야기 들으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스토리를 기록해두거나 하면 나한테 도움이 된다. 소재를 삼을 수가 있잖아. 스토리. 나는 이제 그 스토리를 조연이든 주연이든 또는 뭐 엑스트라든 소재로 삼잖아. 한 번씩. 악역이든 선역이든. 그러니까 나한테 도움 안 되는 사람이 없다. 윤석열도 김건희도 도움이 된다. 내한테는. 윤석열도 도움이 된다. 한동훈도 도움이 되고. 그런데 이제 나라엔 도움이 안 되지. 우리나라엔 도움이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나가라 하는 거야, 이거. 큰 대의를 봐서 내가. 물론 가장 도움이 되는 건내 자신. 먹방은 좀 기나? 좀 긴데. 여러분들은 이거 여러분들한테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김치하고. 또 먹고? 아, 당면. 버섯처럼 나오나? 먹방으로 알게 된게 먹고,
제파란 아직 라방 찍기가 깍깍 물었다는 거? 제파란이 직접 라방 찍으려다가 인터넷 직접 접속료 15만 원 날렸다는 거? 이 제파란이 기계치의 방향시 길치의 뭐 크맨이라는 거? 인터넷 먹방으로 이제 이거 먹방으로 인터넷 연습하고 있다는 거 지금? 한심하지만은 좀 귀엽게 봐주 있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휴, 우리 같이 열심히 합시다. 좋아요 하고, 댓글 함께 써봅시다. 화이팅. 안녕.